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빈선규예요. 지금 현재 멜랜드 대학교에서 현재 공부하고 축구를 같이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오늘 대학교에서 제일 큰 NCAA 컬리지 컵이라는 되게 큰 대회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멜랜드 팀이 4강 진출해가지고 오늘 4강 경기 인디애나랑 뛰기로 했습니다. So let's go to the shot. It's 1-0 Indiana and Maryland. They are up by producing the game's first goal here. 일단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거나 아니면 축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저한테도 이제 저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축구도 엄청 중요한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 대학교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대학이 조금 더 제가 가고 싶은 길에 좀 좋은 쪽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멜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이 되게 많이 보러 와요. 팬들도 되게 많이 보러 오시고 그래도 한 3천 명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도 너무 좋고 축구 선수로도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너무 좋은 그 무대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현재 축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경험 하나는 되게 다양한 문화가 같이 공유한다는 게 너무 좋고 저도 사람으로서 발전하는 것 같고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I think especially like in college time you make really friends for life. It's not only about the academics, about the sports, it's also about making friends. Looking very forward when I'm gonna go to Seoul. He invited me. 제가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현재 와 있지만 저도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특히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많고 룰도 많고 그리고 NCAA라는 그 오그나이제이션 자체가 규정도 많고 이렇게 제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도움을 못 받. 았으면 사실 대학 축구부 들어간 그 자체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그 아는 사람들이 또 아니까 만약 진짜 미국 대학교에 뭐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을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연락을 받고 이제 뭐 우리 대학교 보러 와라. 결국에는 이제 한번 보러 왔는데 대학교가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축구로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 바로 제가 멜랜드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완전 잘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And that'll do it! Maryland's California dream has become